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자, 방태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얼론 방태수, 저그, 그리고 대각선 방향이죠. 이경민 선수입니다. 호랑2 이경민, 프로토스. 사실 박태수 선수의 성장이 화승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상황이죠. 네, 이재동, 박준호, 네, 거기다가 방태수까지 3저그가 이렇게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저그에 있어서는 승률 1위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그 약간 손중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네. 테란과 프로토스 라인은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든든한 저그 라인이 또 한번 출전을 했고요. 그럼요. 네. 조금 이른 타이밍에 일꾼이 나와가지고 토스는 원래는지. 아, 저희가 초반에 긴장해야 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자, 뭐 이런 것도 다 뭐 하나의 재미니까.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또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아, 이런 거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 아, 저희는 뭐 희생합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라면. 자, 스포닝 빠르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더블 렉서스 하는 프로토스에게 선스포니프를 선택을 하면서 포지를 좀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 벤젠이란 맵이 상당히 러쉬 거리가 잠깐 애매해요. 그 캐논을 건설하지 않고 넥서스부터 먼저 건설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방태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라바를 모아서 프로토스에게 좀 페이크를 줄 수 있는 왜냐면은 액으로 일단 변태가 되면은 이게 저글링인지 드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얻어맞던 드론은 저 위쪽에 살짝 좀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많이 맞았어요 아까. 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붙였죠. 아까 그러면서 살짝 저쪽 한 뭐 두 번째 세 번째 미네랄을 클릭했고요. 네. 자, 특히 뭐 지금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전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포즈 먼저 가고 있죠. 네. 저그전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초반 시작 좋아 보이는데요. 이경민 선수가요. 포즈 이후에 넥서스를 딱 건설했는데 라바를 모아서 저글링 생산하지 않고 안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지고 라바를 하나씩 쓰다 보니까 아, 저글링 두 개만 생산하겠구나. 저글링 푸시를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 않겠구나. 네. 라고 생각했던 이경민 선수의 생각이 들어맞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서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계산에서 이경민 선수가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수싸움에서 약간은 약간은 이경민 선수가 약간은 무리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찰 일꾼을 오래 살렸기 때문에 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만 포지조차도 바로 포지를 건설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브가 일찌감치 나온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포지가 나와서 포지 건설하고 그리고 넥서스 건설하고 그러고 나서 캐논을 건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찰도 꾸준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장윤철 선수하고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하이트의 프로토스 라인을 떠받치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앞마당 활성화가 이거는 프로토스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로드 눌러놓은 상태에서 스퍼니프를 지었다 해도 어떤 12드론의 앞마당 먹은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선풀이잖아요. 선풀. 선풀을 한 경우는 이제 프로토스가 뭐 투게이트 지금은 뭐 거의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투게이트의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게이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대응이 되는 이런 의미 하나. 네. 그리고 화승 팬이신가 보네요. 하세요. 그냥 끝나고 나서 생일 파티까지 여기서 그냥 다 같이 하세요. 박태 선수가 박혁 해설에게 생일 선물로 애교를 선물하는 거지. 네.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뭔 얘기하고 있었죠? 어쨌건 그렇죠. 스퍼닝풀이 빨랐으면 프로토스에게 캐논을 지은 다음에 넥서스를 지어라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의미도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토스가 그렇게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넥을 갔네? 이러면 사실 저글링 찍어갖고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행여라 그렇게 해갖고 저글링 찍어갖고 갔는데 러쉬거리도 먼 편이고 이래가지고 어영부영 얼추 막히면 저거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짱 싸움에서 해봐! 네. 할려면 해봐! 근데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은. 자,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가 좀 더 배짱을 부린 거였고 다시 한 번 또 정찰 들어갔었는데 맞겠네요. 이번에 정찰 그 첫 번째 정찰 프로브로 정말 오랫동안 돌렸었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이득을 많이 봤었고
예, 방금 전에 이제 정리 스피드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혔기 때문에 한 기 더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방태현 선수가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거든요. 저걸링 이제 슬슬 한번 이경민 선수 진영 쪽으로 보내봅니다. 네, 그 저걸링 몇 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발업이 완료 몇 개 되긴 되는군요. 근데 아무튼 스타게이트를 보고 오버로드가 살짝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예, 요 그래 이건 지금 타이밍에 스타게이트 예, 그리고 빠졌지만 아두는 못 봤을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은 투질러 원캐논으로 상대방의 저그닝 스피드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비를 해줬다는 부분에서 이경민 선수가 괜찮고요. 방태 선수는 예, 어쨌든 좀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게 시작하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민의 커세어 이후에 어떤 유닛으로 견제를 갈 것인지 그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대신에 저그는 어쨌든 그래도 확장 가져가면서 시간을 벌고 더 부유하게 그렇죠. 이렇게 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해처리 운영이 일단 한번 수비를 해내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예, 굉장히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찰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저글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질럿이 나오지 않나 일정 타이밍에 질럿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크 템플러거든요. 네. 다크 템플러라든지 리버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죠. 한치 앞을 뭐 내다보고 예상하고 하는 플레이 자 방태현 선수가 얼마나 잘 들어맞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정확히 오버로드 한 기를 잡아준 다음에 빼주는 플레이 자체는 좋긴 좋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거의 본진을 한번 훑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멀티를 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실하게 좀 보고 아래쪽에 오버로드가 있는지 확실히 보고 이런 그림이 약간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지금의 닥템플러들의 이동은 조금은 좀 행운을 오! 예, 근데 아 지금 직구 있는 스포어즈 성큰이에요. 예, 원성큰 완성되고 트위드라의 예. 오버로드라면은 3위드라까지 예. 나오고요. 수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렇죠. 박태현 선수가요. 예. 일단 네, 예, 커세어가 4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 맞는 거 히드라한테 의도 맞는 거 각오를 해주면서 질럿도 밀어넣고 그렇죠. 또 함께 싸워갖고 오버로드를 일단 딱 제압하면 그 다음부터 다템이 예. 자, 이게 3질럿 잡혔습니다만 질럿 스피드업까지 돼서 3질럿이 이제 맞아주고 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버로드 잡혔거든요. 여기 좀 난리 나겠는데 네. 난리 나고 있죠 이미. 그렇죠. 조기를 줄였습니다만 드론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 네. 아 이거 피해가 질럿이니까 정말 큰 힘이 되셨어요. 예. 질럿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커세어 몇 개 내주는 걸 각오를 하고 예, 오버로드를 잡아낸 다음에 예, 이건 좀 예. 예? 아, 근데 다크가 더 왔어요. 4기예요. 예. 야, 4다크까지. 예. 아, 이렇게 되면 여기는 거의 뭐 10대밭인데요. 야, 정말 그 초반에 만약에 2다크만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시간 동안 1다크가 좀 잡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었는데 예. 예, 이거 다크 4기면 이게 화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게 질럿? 아, 질럿 더 왔어요. 진짜 질럿 더 왔어요. 다크 템플러의 그 비율 자체가 환상이네요. 네. 아, 환상이 짝이네요. 예, 다템이 좀 때려줘갖고 HP 뭐 예, 얼마 안 남고 간다 이 친구는 예, 질럿이 또 마무리 딱 해주고요. 네. 예. 이득 많이 봤습니다. 그러게요. 엄청 많이 봤죠. 끝난 것도 예. 아니에요. 또 달려오고 있어요, 이경민. 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쪽. 자, 이렇게 되면 확장이 완성이 됐습니다만 돌아가지 예. 않는 확장이에요, 저그에게. 예. 또 오질럿에서 예, 발업질럿 5기 딱 된 타이밍에 다시 한번 달리면은 저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히드라로는 예, 도망가기 바쁘고요. 그러네요. 와, 초반에 육질럿. 예, 질럿 이렇게 빠르게 계속해서 공략하는 것이 프로토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방태 선수도 5시 쪽에 자원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단순 히드라만으로 힘들고요. 성급 콜론 하나 건설하고 아, 성큰 없으면 여기 또 밀리는데요. 아, 질럿들의 기세가 예. 지금 이경민이 혼을 담아서 움직이고 예, 있거든요. 본진 쪽에서 추가 병력들이 원군들이 주로 내려오고 있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렇죠. 드론을 찍어서 잡는 그림도 있고 네. 아, 이게 그나마 질럿이 공유업이 아직도 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서 막아주는 상황인 건 예, 확실히 박태현 선수에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경민 선수도 너무 있는 질럿 다 보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체제를 다시 또 그렇죠.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질럿은 지금까지 이득 많이 거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경민 선수가 한 방을 위해서 좀 힘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죠. 템플러 진작 만들어 놓은 친구들 그 만화 축적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6게이트쯤에서 쭉쭉 돌리는 예, 두 번 돌리면은 질럿 한 부대씩 쏟아지니까 예, 그 병력 가지고 그 질템으로 한번 나가면 이야 그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 확 하고 모아가지고 예, 뮤탈리스크 한 막 7, 8역이 모은 걸로 템플러 팍 찍어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질템 정말 무섭거든요. 예. 자, 이경민 선수는 대신 커세어를 초반에 조금 잃었기 때문에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방텔스 하이브 갑니다. 다시 이제 커세어를 좀 모으는데 가스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럴커 존재를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했는데 야, 이 럴커가 뒤쪽으로 돌게 되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분위기 좋았던 이경민 선수가 상대방에게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커세어 한 끼 또 떨굽니다. 네, 저 언덕 뒤쪽으로 언덕 뒤쪽으로. 네. 아 이거 큰데요. 이걸 뒤쪽을 신경을 만약에 쓰지 못한다면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병력들이 나가는데요. 네, 앞마당 자원 채취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아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앞마당 자원 채취뿐만이 아니라 여기 뚫고 예. 자 이거 파악됐거든요. 지금 이경민 선수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한번 공격을 당했으니까. 예. 예. 아 이쪽 럴커까지. 아예 그냥 공격으로. 이경민 선수는 일단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네, 근데 여기는 해처리를 파괴를 시켜야지만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워낙 해처리까지 왔어요. 많은 방탄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럭커는 네, 제거를 했고요. 네, 일꾼을 찍어서 아 해처리 하나는 깨네요. 예, 결국 집요하게 물고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데다가 예, 또 상방이 안 나오나요? 일단 이쪽에 있는 럭커도 제거를 하나는 했어요. 오, 그래도 예, 그 해처리 파괴한과 동시에. 그 럴커 견제도 네. 네, 잘 막아주는 이경민 선수네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남은 사이오닉스톰 사는데 오 그리고 여기 멀티까지 같이 네 어쨌거나 순식간에 몰살당한 거는 크거든요 아주. 네, 예. 대박 중에 왕대박인데요 이거는요. 초대박입니다. 예. 예. 아 분위기가 순간 진짜 방태에서 등골이 오싹하겠는데요. 거기다가 그 커세어